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12번째 패턴입니다. 12번째 패턴에서는 이 전자와 후자를 살펴볼 거예요. 영어로 전자가 뭡니까, 여러분? 더 포머죠, 포머. 그렇죠? 이게 전자고. 그리고 후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후자는 더 레털.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요. 얘네들을 대명사로 받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받는 줄 아십니까? 자, 디스와 댓 중에 이 전자가 뭘까요? 디스와 댓 중에 전자가 여러분 디스가 아니라 댓입니다. 그리고 이 후자가 뭐예요? 후자가 바로 디스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전자가 먼저 언급됐기 때문에 뒤에서 대명사가 받을 때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at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후자는 앞 문장에서 후자는 나중에 쓰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그것을 받을 때더 가깝기 때문에 this를 쓰는 겁니다.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 개념은 요 정도입니다. 예, 요것만 오늘 분명히 알고 가시면은 이 12번째 패턴에서 배워야 될 것을 다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이론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문장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우리는 keep하고 있대요. 개하고 그리고 고양이죠. 예, 이 개가 전자고 cat이 후자죠. 자,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데 더 formal. formal가 뭐예요? 전자니까 뭐죠, 이게? 그쵸, 도구죠, 개죠. 그쵸? 자, 개를 뭐보다 더 좋아해요? 바로, 뭐보다 더 좋아하죠? 후자보다 더 좋아한다는 얘기죠. 후자가 뭐예요? 나중에 언급된 거죠? 캣이죠. 고양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은, 우리는 개하고 고양이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개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죠? 더 좋아하는 거죠. 뭐보다? 고양이보다. 자, 두 번째 바로 가시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개두 마리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는 하얀색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검은색이죠. 자, 전자인데 전자가 뭐예요? 얘는 화이트죠, 화이트. 그죠? 이 전자, 이 하얀색 개가 더 크대요. 뭐보다? 후자. 후자보다. 후자가 뭐였어요? 예, 바로 검은색이죠. 예, 검은색 개보다. 그쵸? 더 컸다.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은 젊은 사람들이요 라고 이렇게 먼저 부르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두 개의 길이, lie가 놓여 있다죠? 어디에? before you, 네 앞에 놓여 있대요. 그쵸? 두 개의 길이. 자, 뭐예요, 그게? virtue하고 바로 vice죠. virtue는 뭐예요? 미덕이죠, 미덕. vice는 뭡니까? 얘는 악덕이죠. 자, 그래서 미덕과 악덕, 그쵸? 이두 가지 길이 당신 앞에 놓여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디스예요. 여러분, 디스는 가까운 거죠. 가까운 거니까 벌츄예요, 마이스예요? 그렇죠. 가까운 거니까 마이스가 되겠죠. 즉 후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즉 후자가 뭐죠? 예, 바로 바이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후자가 이끌죠. 뭘 이끕니까? 후자가 뭘로 이어져요? leads to 미저리죠. 미저리가 뭡니까? 불행이죠. 예, 악덕은 불행으로 이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death은 멀리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virtue하고 vice 중에서 뭐가 더 멀리 있어요? 예, virtue가 더 멀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얘는 전자를 가리키고요. 전자죠. 그래서 virtue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벌추는 뭘로 이어집니까? 미덕은 행복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 가운데 이 리즈가 생략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디스와 댓. 예, 이게 중요합니다. 댓이 전자고 디스가 후자라는 것.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에요. 건강이라는 것은 is above wealth예요. wealth는 부죠, 부. 그렇죠? 예, 부보다 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건강이 이 부보다 그죠? 더 중요하다, 더 위에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디스예요. 디스는 가까운 거죠. 가까운 거니까 얘는 뭐다? 후자예요. 후자. 후자가 뭐예요? 웰스죠. 그쵸? 자, 이 부라는 것은 줄 수 없죠. 그쵸? 너에게 뭘, 우리에게 뭘 줄 수 없어요? So much happiness. 그죠? 그 너무나 많은 그런 행복을 줄 수 없죠. 자, as 뭐뭐만큼이죠. 예, 뭐뭐만큼. 자, 그것만큼인데 that은 뭐예요? 얘는 예, 멀리 있는 거니까 전자죠. 전자. 전자가 뭡니까? 건강이죠. 건강. 그렇죠? 건강만큼 많은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지금 또 감기가 또 걸렸죠. 아 이게 참 감기가 또 걸려갖고 이게 좀 빨리 나아야지 제가 강의할 때도 목소리가 괜찮은데 지금 약간 좀 목이 살짝 목소리가 갔습니다. 예, 내일도 지금 그 제가 또 교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내일도 설교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에요. 이 목이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목이 막 간질간질합니다. 기침하고 싶어갖고 지금 간질간질한데도 참고 있어요. 자, 5번 볼게요. 자, both my brothers죠. 예, 두 명의 내 형제들이, 그쵸? 어디에 있어요? 외국에 있죠. 예, 근데 하나는 어디에요? 영국에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나머지 하나는 미국에 있죠. 예, 여러분, 두 명을 언급할 때, 첫 번째는 원으로 봤습니다. 원. 그리고서 이제 나머지 하나죠. 나머지 하나는 얘는 항상 the other로 받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 옆에다가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일곱 명이다. 자, 처음에 몇 명을 지칭할 때는 1, 2, 3, 4, 5, 6, 7 이런 걸로 받아요. 처음에 만약에 세 명이다. 그러면은 뭘까요? 3죠, 3. 그쵸? 예. 자, 그런데 처음에 세 명을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면 몇 명이에요? 네 명이죠. 걔네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는 the others가 됩니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은 the other,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전부 다, 그게 복수일 경우에는 the others가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6번 살펴볼게요. 자, 6번 보시면은 some people이죠. 예, 몇몇 사람들이 like wrestling이죠. wrestling 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some people, other people인데 some이 나오면 이렇게 other이 나옵니다. 예, 이런 전체가 있다면 이 중에서 몇몇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몇몇은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some others를 주로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7번입니다. 자, 개들이 are more faithful이에요. 더 믿을만하대요. 개들이 누구보다? 고양이들보다 믿을만하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런데 자 these죠. these는 뭐의 복수형입니까? this의 복수죠. 예. 여러분, 디스는 제가 전자라 그랬어요? 후자라 그랬어요? 디스는 후자죠, 후자. 예, 후자니까 얘는 이 문장에서 뭘 말하는 겁니까? 고양이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이 고양이들은 뭘 해요? attach themselves to죠? 예, attach themselves to는 무슨 말이에요? attach는 어디 어디에 붙이다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어딘가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어디 어디에 들러붙다 라는 뜻이죠. 들러붙다. 그쵸? 예, 또는 어디 어디에 애착을 가지다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양이들이 어디에 애착을 가져요? 장소에 애착을 갖죠. 자, 그리고 those는 여러분 뭐의 복수 형태입니까? 대세 복수죠. 대세 복수고 여러분, that은 전자랬어요? 후자랬어요? 전자죠. 멀리 있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는 개를 말하겠죠. 자, 개들은 누구에게 애착을 가져요? 예, 여기 사이에 attach themselves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개들은 사람에게 애착을 갖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뒤에 가서 중급 이상의 문장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는 cannot fail to 부정사죠? 여러분, fail 다음에, 그쵸? to 부정사가 오게 되면, 뭐뭐 하는데 실패하다의 뜻도 있지만, 뭐뭐 하지 못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뭐 하지 못할 수가 없는 거죠. 앞에 cannot이 붙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뜻이 뭐냐면, 뭐뭐 하지 못하다가 아니라, 반드시 뭐뭐 하다요. 반드시 뭐뭐 하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see, 그쵸? that 이하를 알게 된다. 그쵸? 알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자, 대절 안에 이제 주어가 커넥션이죠. 커넥션이 뭡니까? 연결이란 뜻도 있지만은 이게 관련성이라는, 그쵸? 관련성이라는 뜻도 있죠. 자, 뭐와 뭐 사이에, 예, 몸과 정신 사이의 관련성이. 동사는 is죠. is a very close one이에요. 매우 가까운 one. 이때 one은 뭘 봤습니까? 커넥션을 받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관련, 몸과 정신의 관련성이 매우 가까운 관련성이기 때문에, 그죠? 예, 관련성이다. 관련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예, 다시 몸과 그리고 마음 사이의 관련성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 그렇죠? 반드시 알게 된다. 자, 그리고 when 부사절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때 어떻게 formal 전자가, 전자는 뭐예요? 몸이죠. 몸. 전자가 영향을 끼치는지, 어디에 후자, 후자가 뭐예요? 예, 바로 마음이죠. 몸이 어떻게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때, 그쵸? 주목할 때 이제 주절 나오죠. 우리는 must admit, 인정해야만 한다. 뭐를요? 대절을 인정하는 거죠? 건강이 뭐다? 도덕적 의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래서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유지를 해야지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인 일들, 뭐 공부가 됐든, 그쵸? 또는 신앙생활이 됐든 모든 것들이 다 건강이 뒷받쳐줘야지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템퍼런스는 이제 절제죠. 절제고, 그리고 레이버는 노동입니다. 자, 노동은, 그쵸? 절제와 노동이 뭐래요? 두 가지 최고의 피지션스. 피지션은 의사죠. 예, 의사인데도 주로 내과 의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명의 최고의 의사들이래요. 절제와 노동이. 자, 그 다음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일부러 안 해드렸어요. 왜냐면 예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여러분, 더 원과, 그쵸? 예, 여기다가 좀 적을게요. 더 원과, 그리고 the 원과 the other, 그죠? 이게요, 앞에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이 D1과 D other로 봤는데, 이게요, 전자 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거는 문맥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원래 사전을 보시면은요, 이 The1은 주로 전자로 쓰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전자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얘가 또, 괄호 열고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자로도 쓰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자도 쓰임. 그러니까 더 원은 전자도 되고 후자도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까요? 문맥을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전자를 말하기는 하는데, 그쵸? 그런데 후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 더 원이 전자를 나타낸다면 the other은 당연히 뭘까요? 후자를 말하겠죠. 그쵸? 그런데 더 원이 후자를 가리키게 되면 the other은 뭘 가리킬까요? 전자를 가리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더 원과 the other은 이거는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이게 전자인지 후자인지를 분별을 해내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원은, 더 원은 뭘 가리킬까요? 샤픈. 샤픈이 뭡니까? 예리하게 하고 선명하게 하고 뭔가 날카롭게 하고 분명하게 하는 게 샤픈이죠. 자, 그런데 얘가 뭐를 그렇게 만듭니까? 에피타이트죠. 에피타이트는 뭡니까? 식욕이죠. 여러분, 절제가 식욕을 이렇게 선명하게 하고 날카롭게 할까요?
노동이 식욕을 날카롭게 할 거예요. 이게 노동이죠. 그러니까 이때 더 원은 후자를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후자인 바로 노동을 받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동하면 막 식욕을 돋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더 원이 이게 지금 노동을 받았으니까 디 아덜은 뭐겠어요? 전자인, 그쵸? 전자인 절제를 받는 거죠. 절제를. 그래서 절제는 막죠. 뭘 막아요? 과도한 방종을 막는 거죠. 그쵸? excessive는 과도한 또는 지나친이죠. indulgence는 방종이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learning인데 learning은 배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학식이라는 뜻이 있죠. 학식. 자, 학식이 is more valuable이죠. 더 귀하대요. 뭐보다? 부보다. 즉 돈 같은 것보다, 그죠? 돈이나 부보다 학식이 더 중요하다. 학식이 더 귀중하다. 자, 디스 나왔네요. 디스는 가까운 거라 그랬죠. 가까운 거니까 얘는 뭐다? 후자죠. 후자. 그죠? 후자죠. 그러니까 부를 얘기하는 거죠. 부. 그죠? wealth.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부가 준대요. 더 많은 컴포트는 안락함, 편안함이죠. 그것을 주지만, 그렇지만 대신 뭐죠? 대신 멀리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자죠. 전자는 뭐예요? 학식이죠. 학식, learning. 자, 이 전자, 학식은 주죠. 뭘 줍니까? 만족을 줘요. 어떤 만족입니까? 자, no amount of는요. 여러분, 이거는 수거처럼 하나 표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 양보절 느낌으로 아무리 많은 뭐뭐도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많은 돈이죠. 그렇죠? 아무리 많은 돈이 can buy 살 수 아무리 많은 돈도 살 수 없는, 그렇죠? 노니까. 아무리 많은 돈도 살 수 없는 그러한 만족을 이 학식이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거는 정말로 공감하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은 것보다 정말 지식, 풍성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그 지식이 주는 이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게 정말 이 가슴에 이 영감이 막 터지잖아요. 그죠? 막 감동이 되고 머리가 삐죽삐죽 쓰고 진짜 이게 정말 가장 큰 행복이지 않을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예, 그래서 참 이 공부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자녀들한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깨달음의 기쁨을 제가 이제 그 청년들을 많이 지도를 하는데 이런 게 없어. 이 깨달음을 통해서 공부가 주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기쁨.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참 좀 저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아무튼 학식이 더 귀중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입니다. 여러분 4번은 뭐 전형적인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죠. 예, 그래서 훨씬 더 쉽대요.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죠. far은 훨씬 더 쉽대요. 뭐 하는 게? 책을 읽는 것이 뭐보다? 사람보다 책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쉽대요. 자, in studying character. 캐릭터는 성격이죠. 성격을 연구할 때, in ing는 뭐뭐 할 때, 뭐뭐 함에 있어서, 뭐뭐 하면서, 제가 앞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격을 연구함에 있어서, 눈이, 그쵸? 눈이 are a great guide예요. guide는 안내하는 거죠? 인도자죠? 아주 위대한 안내자입니다. 그쵸? 눈이. 자, 그리고 그 눈이 말을 하는 거죠. One thing,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다음 시간에 이거 자세히 배울 건데 One thing,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Another,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One thing, Another이 두 개가 별개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무언가를 말할 때, 그렇죠? 그리고 혀가 또 무언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말하는 것과 혀가 말하는 것이 별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눈이 말하는 것이 원띵이고 혀가 말하는 것이 여기 지금 say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and도 생략되어 있고
눈이 말하는 것이 원띵이고, 그리고 혀가 말하는 것이 또 다른 것일 때, 즉, 눈과 혀가 서로 다른 것을, 별개의 것을 말할 때, a practiced man. practiced는 숙련된이죠. 예. 숙련되고, 그리고 경험이 많은 겁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은 lion이에요. lion은 두 가지 뜻이 있죠. 신뢰하다, 그리고 이거 믿다,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의존하다의 뜻이 있죠. 의존하다, depend on처럼. 뭐에 의존합니까? 언어에 의존하는데, 뭐의 언어? 전자의 언어에 의존하죠. 전자는 뭐예요? eyes, 눈이죠. 예, 그래서, 혀와 눈, 그쵸? 이두 개가 서로 다르게 이야기할 때, 입은 막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데, 막 눈은 막, 조금 음흉한 눈을 뜨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눈의 언어에 의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일단 요 정도로 하시고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